네, 저 발표 진행하기 전에 혹시 그 지금 계신 분들한테 이제 좀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금 나는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하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나는 아니다 하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많으시니까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엔지니어라고 썼지만 실제로 저 엔지니어 안에 다른 말이 들어가도 됩니다. 네,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이제 디자이너,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이제 자기 이제 포지션을 넣어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네,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엔지니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몇몇 회사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이제 엔지니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돈인가? 복지인가? 아니면 워크라이프 밸런스인가? 사실 이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이직을 할때 이제 돈을 얼마를 받는지, 뭐 소급전을 얼마를 받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복지 막 어디가 뭐 식당이 음식이 맛있다더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이제 저녁 있는 삶뭐 그런 거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정말로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이랑 진솔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뭐 술이 들어가고 나서야 나오는 얘기인데, 아 나는 진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임팩트를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엔지니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임팩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해커뉴스라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이제 그 엑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에서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뉴스 사이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뉴스를 공유를 하고 그 뉴스가 업보트 다운보트가 돼가지고 이제 뭐 순위가 바뀌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거 주말 동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제 대단한 회사인 거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 서치 엔진을 만드는데 딱 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문서 하나에 대해서 서치 엔진을 만들려면 주말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로 이제 서치라는 게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친구 한 명을 위한 페이스북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사진이랑 뭐 비디오랑 동영상 같은 거 올리는 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랑 다를 게 없겠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게 적은 거에 대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진짜로 주말 동안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확장성 때문인데요. 이제 스케일러빌리터라는 단어를 제가 확장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구글 서치 엔진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거를 저거 숫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130 트릴리언인데 130조개? 그 정도의 문서를 인덱싱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은 서치 엔진을 만드는데 하나의 문서에 대해 만드는 거랑 이 정도 되는 문서에 대해 만드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말 프로젝트가 720조 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 billion 이게 몇이지? 아무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된 거고요. 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진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부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 석사 한 다음에 이제 그 몇몇 회사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버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우버에서 일 시작한 지는 한 11개월쯤 됐고요. 제가 이제 우버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한 거는 한 201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우버를 호출을 해가지고 타보게 됐는데 이제 진짜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이 이제 뭐 이따가 뭐 실리콘밸리의 명과 암 이런 주제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안 좋은 점막 이런 것도 얘기해 줄 텐데 진짜 교통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뭐 지하철도 잘돼 있고 택시도 잘돼 있고 막 그렇지만 이제 그쪽은 되게 교통이 별로여서 어딘가 가려면은 운전하는 거 외에는 진짜 답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버를 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2015년쯤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링크드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링크드인에 있던 친구가 아 나는 우버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거 되게 편하고 좋더라. 근데 걔네 기업 가치가 뭐 40조 원이더라. 근데 그거 뭐 아무리 편한 거지만 그냥 주말이면 만들 수 있는 앱 아니냐 그거 그냥 그 콜택시 앱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인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이제 우버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였던 거죠. 거기에 스케일러빌리티랑 에피션시에 대한 걸 제가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작년 5월쯤에 이제 새로 회사를 옮길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버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런던에서 이제 2016년 4월 9일에 발생한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한 건데요. 1분당 발생하는 GPS 데이터가 20만 분어치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루에 발생한 GPS 데이터가 550년 어치라고 그래요. 막 시간을 막 달려가면서 이제 막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임팩트란 주제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제가 우버에서 어떤 팀에 속해 있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우버 앱 밑에 숨어 있는 백엔드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크게는 우버의 마켓플레이스라는 팀에 있습니다.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시장이죠. 이제 우버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우버의 승객분들과 드라이버 파트너분들이 이제 거기서 매번 이제 관계를 새로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뭐 어떤 가격을 지불을 한다든지 어떤 거를 요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어떤 라이더랑 어떤 드라이버가 매칭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마켓플레이스 팀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 엔지니어링적으로 푸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매칭이라는 팀에 있습니다. 이건 매칭 팀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제품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적어봤어요. 이제 우버 X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차량 호출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차를 한 대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풀은 이제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합승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 또는 출발지가 비슷한 사람을 연결을 해서 이제 합승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제 익스프레스 풀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버 셀렉트, 우버 블랙이라는 제품군도 있고 뭐 우버 이츠나 우버 블랙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에 대한 숫자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이제 매번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한 실제로 차가 매칭되는 데까지 한 4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 한 165개에서 220번 정도의 여정에 대한 그 리퀘스트가 와서 매칭을 하게 되고 매 순간마다 운전 중인 드라이버 수는 뭐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1년 1년 동안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40억 회. 40억 회 정도의 매칭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40억 회라는 숫자랑 이제 저희가 이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버 X에 대해서 했던 효율성 프로젝트를 세 가지를 저희가 꼽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약 매칭, 여정 교환, 지속적 최적화.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약간 좀 말이 이상한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약 매칭은 뭐냐면 이 운전사 분이 지금 그 가고 계세요. 지금 승객을 태우고 저쪽에서 다른 승객이 나타났어요. 다른 승객분이 나타나서 이제 차량 호출했는데 주변에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차량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운전자분이 8분 거리를 가서 다른 승객분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면은 2분이면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합하면 이제 10분이면 다음 승객분을 매칭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제 승객분 주변에 차가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승객분 옆에 있는 차가 뭐 한 뭐 20분 거리에 있다. 그럼 20분 거리에 있는 차를 연결해드리는 것보다 8분, 2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차를 연결해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forward dispatch 예약 매칭이라는 프로젝트가 저희 팀이 했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정 교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트립 스왑인데 영어로는 운전사 한 분이 승객 한 분을 향해서 매칭이 됐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또 다른 승객과 또 다른 운전사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도 1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10분, 10분 매칭해드려서 10분씩 기다리시게 하고 20분 동안 총 기다린 시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아, 이걸 반드시 한 번 매칭이 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계시게 해야 되나? 재배치를 하면 안 될까? 재배치를 하니까 아, 승객분이랑 운전사분을 이렇게 수합을 하니까 5분 5분 해서
총 10분의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엔지니어링적으로 또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샌프란시스코 지도고요. 실제로 지금 우버X가 6분 거리에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또 다른 승객, 또 다른 운전사분이 나타나서 소합을 해서 1분씩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매칭했던 거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래서 아 전에는 이제 한번 매칭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면은 영원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게 혹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해주면 더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 최적화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던 상황인데 오른쪽에 있던 상황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값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고타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빨간색이 운전사분이고 녹색이 이제 승객분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 보면은 승객분과 운전사분은 다 똑같은데 이제 왼쪽의 매칭과 오른쪽의 매칭 사이 66분과 38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속적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오냐. 예약 그 여정 교환, 트립 수업을 통해서 시간이 어떻게 절약이 되냐면 그 트립 수업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교하면 매 일주일마다 10년 정도의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예약 매칭을 통해서 시간이 절약되는 건 1년간 그 4배인 40년 정도의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아 이제 막 효율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팀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더 효율성을 또 낮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우버풀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승객 두 분이 지금 이제 서로 따로 갔을 경우에는 저런 거리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여정으로 합쳐가지고 한 드라이버분이 다 하시게 되면 그 드라이버분이 가는 거리는 좀 멀어지겠지만 실제로는 또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이 우버풀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잠시만요. 이제 우버풀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지도인데 오른쪽은 우버풀이 있는 세상이고 왼쪽은 우버풀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은 뭔가 좀 더 밝고 오른쪽은 저 전반적으로 어둡잖아요. 이게 트래픽의 숫자를 비주얼라이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드는 트래픽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1년 반 전 정도의 그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우버 풀을 저희가 적용을 함으로써 5억 킬로미터를 절약을 할 수 있었고요. 지구 태양 간의 거리보다 먼 거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세야 돼요. 예, 이 정도의 연료를 절약을 했고 연료를 절약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우버 익스프레스 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애고요. 이건 신상이에요. 신상. 이제 한 세 달 전 그 정도쯤에 이제 저희 팀에서 이렇게 런칭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 몇몇 도시에서 런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스크린샷이거든요. 이제 맨 왼쪽이랑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제가 우버 그 제 스크린을 그냥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산마테오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산마테오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버 헤드쿼터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대충 한 35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스크린샷을 보시면 29.10불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버 X를 타고 제가 갔을 때 드는 돈이고 그 다음 스크린샷을 보면은 익스프레스 풀이라고 되는데 11.10불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제가 이제 직원이라서 또 할인을 17%를 받습니다. 왜 17%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 할인을 제외하고 난다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13.37불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13,000원, 14,000원 이 정도 내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인지 이제 제가 좀 약간 한국으로는 감이 안 와가지고 35km 되는 거리를 한번 이제 지도에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남역 정도의 거리가 딱 35km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거리를 가는데 이제 한 14,000원 정도를 내면은 다른 사람이랑 합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로 출퇴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안 타고 그냥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은 뭐 이제 뭐 그쪽에 있는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한 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뭐 한 30분 정도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돈을 약간 더 지불하고 이제 편하게 살는 거를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택하게 되죠. 우버 익스프레스 풀이 더 효율성을 낮게 만든 거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넣었어요. 풀을 요청을 하셨을 때 승객님들이 추가적으로 기다리시게 하고 풀을 승객님들이 요청하셨을 때 그 자리로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로 걸어가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갔을 때 정확하게 그곳에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도착지로 떨어진 데 내려드려서 좀 더 걸어가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비주얼로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냥 우버 풀을 매칭을 했을 경우에요. 이제 시작해서 첫 번째 승객분 픽업하고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한참 들어가서 두 번째 승객분 픽업하고 또 가다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세 번째 승객분 픽업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를 승객분들이 조금 걸으시게 함으로써 이제 드라이버분이 그냥 쭉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경로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운전자분이 운전해야 되는 거리가 더 줄어들게 되고 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맨 오른쪽 그림은 이제 녹색 원은 9시, 빨간색 원은 9시 2분, 까만색 원은 9시 5분에 이제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건데 서로 다른 시간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덕트였다면은 그분들이 매칭이 될 수 없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기다리시게 함으로써 이것까지 또 매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지금 이제 발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50억 회 여정을 달성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40억 회 여정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확장성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지금 조인한 지 한 11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프로젝트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 한 두 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두 명 정도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모든 여정에 최적화를 해서 예상 도착 시간을 1분 정도씩 절감하는 거가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그 정도 임팩트가 되는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가 그 스케일이랑 합쳐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1분에다가 1년당 40억 개의 여정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날짜로 바꾸고 연도로 바꾸니까 아, 100세 시대 기준이라고 했을 때 76명의 인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이 매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뭐 좀 하자면 더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막 사람을 살리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랑 확장성이랑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 테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기에 지금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뭐 그 저거 행오버 드링크도 이제 막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또 이제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 이제 우버 코리아 팀에서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선물이 두 개인데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 원씩 내고 오신 걸로 아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아 이게 합하면 이제 뭐 2만 원이네요. 우버 블랙이랑 우버 이츠가 지금 현재 그 우버 코리아에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이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이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이거 너무 오래 안 보여드리려고 다음 슬라이드를 딱 5초 동안만 틀 테니까 전부 이제 적을 준비를 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이었습니다.